미국에서 교통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경찰한테 자기가 걸려놓고 이렇게 말했대요. 아니,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? 응? 내가 말이야, 응? 누구 서장이랑, 응? 응? 다 했어. 뭐, 영화 대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힘께나 있다는 분들 한다는 바로 이 말.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, 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 거만한 하원 의원의 표정 보시죠. Direction where it was. I'll just go to the chief, was it? Go right ahead, sir. Can you I see your license? Right? Yes, sir, I do. Can I see your license, registration, insurance, please? You can do this? Yes, sir. 뭘 감당을 해요? 뭘 감당을? 대체 누구신데요?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이분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라소타 지역의 하원 의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운전자는 과속이랑 그다음에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단속에 걸렸는데요. 그래서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죠. 내가 누군지 아느냐? 당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큰 실수다. 그리고 경찰서장 데려와라. 라면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. 당시 이거를 검거를 하던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이제 지금 다 찍히고 있다라고 이거를 다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. 그거를 찍는 거를 알면서도 지금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어허. 심지어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강경하게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. 라면서 이제 결국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이렇게 용감한 경찰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예,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의원님 당신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.